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교육계는 기본 학력 저하, 또 학력 격차, 돌봄 위기 등 코로나19 속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2022년 올해 부산 교육 현황과 교육 방향에 대해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어서 예,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2022년 새해 학사 운영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우리 곁을 맴돌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대책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예, 있으십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코로나19 그 확산이 조금 주춤거리는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새해에도 내내 코로나19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사 운영 계획이나 방역 대책도 코로나의 대응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개학 시기에는 그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정상 등교를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00여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역 물품과 방역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이 방역 당국과 한 라인을 유지하면서 학교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비대면 수업이 또 상황이 악화되면 불가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정상 수업을 기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건데요. 근데 어쨌거나 작년 그리고 재작년 비대면 수업이 많이 치러지면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수능을 통해서도 그게 확인이 됐는데 학력 저하 문제, 학력 격차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저희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2000년에 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력 저하나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래도 보니까 학력이 좀 저하되고, 또 학력 격차도 하향 평준화되면서 더 벌어지는 것 같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래서 교육부나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기 때문에, 학력 저하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그 교대생들을 투입해서 이 학력 서포터즈를 동원해서 아이들 보살피게 하고 또 초등학교 3, 4학년은 담임이 책임지고 방과 후에 그 아이 세움 학습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학력이 좀 어려운 이런 학생들을 두드림 학교라고 해서 초등학교 100개 교, 중고등학교 170개 교를 선정해서 특별하게 학력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중등의 경우에는 사대생들을 활용해서 1수업 2교사제라든지 대학생 그 멘토단 이런 걸 활용해서 어쨌든 학력 저하를 막고 또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번에 그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부산시 교육청 소속 학생들은 좀 학력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학생들의 뭐 학력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청소년 백신 패스 지금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 찬반이 많이 나뉘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떤 솔직히 상황입니까? 말씀드리면 학교는 열면서 학원이나 독서실을 소위 패스를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은 우선 좀 무리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마침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가처분을 받아들인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으로서는 이제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 이렇지만 반대로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순리대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전에 나오셨을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교육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육기관의 역할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부담으로 지금 떠안게 된 상황인데 지금 유치원 초등 돌봄 전담사들 집단 파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무 이제 과중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돌봄 전담사들은 모두 8시간제 전일제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게 수요에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난 9월부터
3만 명이 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7시까지 봐주는 8시간제에 대한 수요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8시간 하는 분이 15% 정도 되는데 예.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일단 모든 초등학교에 한 교실 이상은 저녁 7시까지 돌봐드린다라고 하고 네. 거기에 맞게 이제 8시간제를 확대를 하니까 지금 15% 정도 되는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53%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 유치원도 원래 106개 유치원에서 돌봄을 확대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혹시 아이를 맡기실 필요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유치원이든 초등학교에 맡기시면 책임지고 보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교 학점 시행 이것도 예.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행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올해부터 특성화고가 이제 전면 시행이 되고 네. 2025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이 되는데 네. 이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학교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리고 교사들도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018년부터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예. 원래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일단 연구학교로 고교 학점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우선에 이제 학생들이 그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면 그 강의를 제대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 다 못하는 것은 학교 간 플러스라고 해서 여러 학교를 모아서 아. 수업을 듣게 하거나 네.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하고 예. 또 그게 어려우면 대학과 연계해서 협력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게 하고 그걸 인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네. 또 교사들의 역량도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지금 과밀학급, 과밀학교 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곳은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 교육상의 문제가 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발생하게 되는데 예. 이거 어떻게 좀 현재 이제 28명이 넘은 과밀학급이라고 네네. 하는데 부산에 1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2026년까지는 다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추진 중인데 2026년까지요? 예, 당장 예. 올해에는 예. 1043억을 투입해서 116개 교실을 확충해서 예. 우선 교실을 재배치하거나 교실을 더 증축하거나 또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거나 네. 학교를 신설하는 등으로 해서 일단은 교실을 대폭 확충해서 점차적으로 이 과밀 문제를 해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임기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남은 기간 어떤 부분을 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일단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준비 추진해오던 일들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예. 또 임기 중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일은 다음을 위해서 잘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특히 원래는 이제 4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마무리하는 게 임기 중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6월에 또 교육감 선거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출마를 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출마를 하겠다고 대비를, 의견을 예. 표명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지난 8년간 우리 예. 부산 교육의 기반을 만들고 또 미래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4년간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미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나름대로 경험을 축적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4년간 부산 교육을 확실하게 미래 교육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준비된 교육감 후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석중 교육감과 얘기 나누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